제가 봤을 때는요, 점수로 말해주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게임 플레이가 안 좋았다고, 뭐 흑백이 안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들어가서 뛰는 선수는 충분히 다 잘했다고 보거든요. 제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정 하에서 다 보여준 게임이 아니었나. 그래갖고 저는 프랑스 전도 기대가 되고, 내일 있을 프랑스 전도 기대가 되고, 더 나아가서 팀이 더 하나가 된 모습으로 올림픽을 출전한다면은 지금 평가전보다 더 멋진 게임으로 좀 승리를 좀 우리한테 좀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김학범 감독이 이제 등번호를 좀 페이크를 주고 그 선수들을 좀 그렇게 출전을 시켰는데,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스트 멤버도 아니었잖아. 과연 요즘 이제 시대에 2021년에 등번호를 그렇게 페이크 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?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?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. 우리가 다 아는 뭐 황의조나 권창훈 선수들은 이제 페이크를 줘도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상대팀에서 다 너무 누가 알아도 이제 축구 선수는 다 아는 선수고 많이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나 그 외적인 선수들은 아직 K리그에 있으면서 검증이 확실히 안 된 선수들이잖아요. 우리가 외국인들 봤듯이 오, 다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아마 외국인들도 받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페이크를 주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았던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봐요.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거죠. 아르헨티나전 끝나고 뭐 언론을 봤듯이 뭐 포백에 대한 일단 먼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수비 입장으로서 봤을 때 수비는 너무 잘해줬다고 봐요. 전반전에 뭐 김진혁, 김재우, 정태욱, 설영우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뭐 이우영까지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잘해줬고, 뭐 두 골 먹을 수밖에 없는 골이었잖아요. 차라리 저는 지금 나오는 게 훨씬 낫다. 아, 그치, 그치. 네, 차라리 지금 나오는 게, 이게 본선 가서 나오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. 차라리 지금 예방주사 맞는 게 훨씬 낫다. 이렇게 예방주사 맞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는 우리 미드필드 모든 미드필드들이 쉽게 쉽게 심플한 게임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잡아서 돌리는 거, 볼터치가 많은 것보다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방주사를 확실히 잘 맞았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게 사실 평가전의 의미고 평가전에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, 또 하나 궁금한 것들,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있는데도 김학범 감독은 이동경을 계속적으로 지금 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또 궁금증이 또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감독이어도 이동경 띠킵니다. 이강인도 충분히 후반에 들어가서 진짜 번뜩이는, 그냥 잡을 때마다 다 번뜩였어요. 보여줬으니까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왜 다 또 이강인 할 텐데, 제가 봤을 때는 이동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베테랑이에요. 그 안에서는 또 90점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이강인보다 이동경이다. 그리고 이동경이 뭐 이강인이랑 딱 뭐지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확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. 이동경이 더 잘하는 모습도 있거든요, 충분히. 그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가운데서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아주는 거는 이강인보다 이동경이 난 것 같고, 우리가 일본을 가서도 후반전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잖아요. 그치. 그때 이제 힘이 체력적으로 남아있는 이강인을 투입해가지고 게임을 다시 우리 흐름으로 갖고 오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. 예를 들면 첫 경기 때 뉴질랜드전인데, 뉴질랜드가 뭐 FIFA랭킹도 그렇고 우리보다 뭐 한수 아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있지만,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선제골을 또 내줬어, 뭐 실수로. 근데 그게 전반 끝나고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이강인 같은 선수가 출전해서 조금 더 이제 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창출해내면 좀 더 우리한테 또 큰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어쨌든 올림픽의 연령별 대회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가 물론 있지만, 그 안에서라도 베테랑의 역할, 박지성의 역할, 뭐 이영표 차두리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?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 월드컵 때 뭐 영표형이나 지성형을 봤을 때는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를 올림픽에서 찾기 힘들어요. 너무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선수들이고 선배이기 때문에 찾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와일드카드가 뭡니까? 그치, 그치. 네, 와일드카드에 뽑힌 뭐 권창훈 선수나 황의조 선수나 김재 선수가 팀을 잘 이끄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 것 같고, 우리 꿀TV에서 보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 막 운동하는 거 지금 막 찍어서 올려주고 하잖아요. 그걸 봤을 때도
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. 민재가 분위기 올려 김민재 선수가 분위기 올려주고 황현조 선수가 동생들이랑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막 동생들이 뭐 장난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분위기를 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알 거예요. 자기가 월드컵 뽑혔으면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알기 때문에 이 황의조, 권창훈, 김민재 선수가 좀 더 팀을 잘 단합돼서 이끌고 갔으면은 좋겠습니다.